1980년 한국 조선업에 크나큰 은혜를 베푼 윌리엄 덩컨 씨는 한국을 떠나기 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예측 같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저 친구들 좀 봐. 이제 세계 조선은 저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해. 일본이 세계 조선업 1위를 하던 1980년대 윌리엄 덩컨 씨의 말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칭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흐른 지금 그의 말이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 대한민국. 세계적으로도 한국의 조선은 인정받고 있지만 대한민국 주변국은 아닌가 봅니다. 일본은 한국 조선 기술을 얕잡아 보며 일본의 기술이 한국보다 더 뛰어나지만 한국이 저렴한 값으로 승부보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업이 한국에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경제개방 이후로 중국 조선업이 부흥하기 시작하지만 중국의 경우 기술력이 뛰어나기보다는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 일본을 압도하기 때문에 선주들의 주문을 싹쓸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 조선업은 해외 수주가 씨가 마르기 시작했고 일본은 정부에서 발주를 넣어 일본 조선업을 보존시켰고 한국은 각 기업들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죠. 한국 조선업이 고사 직전에 몰리자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자신들의 기술이 한국을 뛰어넘었다며 한국의 조선업 기술을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한국의 조선 기술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선박들은 선주들로부터 꾸준하게 그 품질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너무 잦은 고장으로 수리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다 중국이 건조한 LNG선인 글래드스토너가 2018년 6월에 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며 시운전 2년 만에 폐선이 되어버립니다. 거기다 LNG 추진 선박 건조 능력까지 재조명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 선을 바다에 띄울 때 같은 배를 먼저 수주했던 중국이 납기일을 계속 연기하면서 프랑스가 중국에 발주한 LNG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 선은 9개월째 건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LNG선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며 호두갑을 떨던 중국 언론들은 애써 정신 승리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일본의 조선 기술도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몰 컴포트호 침몰 사건인데요. 4,293개의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싱가포르에서 사우디로 항해 중이던 일본 건조 선박이 항해 중 선체 중앙부에 커다란 금이 가더니 두 동강이 나버리고 맙니다. 2007년 MSC 나폴리오 사고 이후 더욱 엄격해진 컨테이너선의 건조 기준을 통과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고가 나자 미쓰비시에서 건조한 자매 선박 6척에 대한 안전검사가 진행되었고 검사 결과 6척 중 5척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반으로 쪼개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일본의 기술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게 되어버립니다. 이후 일본 1위 조선기업의 매출이 한국 3위 조선기업 매출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며 일본 조선은 몰락하게 됩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이 무시하던 한국의 기술력은 새로운 기술과 성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글로벌 IT 미디어 리서치 전문기관인 인터내셔널 데이터 그룹이 주관한 CIO 100 어워즈라는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IT 기술을 기반으로 창의적 혁신 성과가 뛰어난 100대 글로벌 기업에게 주는 상입니다. 상의 이름만 봐도 IT 기업이 주로 받는 상이지만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로 수상했습니다. 전통적인 노동 집약제인 조선업계에서 IT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한국의 조선산업이 시대에 맞춰 IT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삼성중공업이 IT 기술 성과를 증명하자 현대중공업도 디지털 혁신을 선언하며 로봇 선체 청소기업인 다스 글로벌과 함께 선체 관리 로봇 솔루션을 개발해 내년부터 상용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배를 운항하다 보면 바다에 잠기는 선박 밑부분에 따개비나 해초류 등이 달라붙는데 이를 오선 생물이라 부르며 배의 무게를 더하고 속도를 떨어뜨려 더 많은 연료를 소모시킵니다. 또한 오선 생물들이 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지역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까지 오선 생물을 수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중공업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선박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VR을 이용한 선박 스프레이 도장 훈련 교육센터를 열어 실제 선박 블록에 오르지 않고도 가상 공간에서 도장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동안 도제 방식으로 진행되던 도장 작업은 비용 문제, 유기용제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 등 제약 사항이 많았지만 VR 기술을 통해 질적으로 더 높은 교육을 통해 기술자를 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조선보다 기술이 뛰어나다는 일본의 조선은 어떨까요? 일본은 두 번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선박 수요가 줄자 1978년, 1987년 두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문제는 과잉 구조조정을 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인력들이 조선업계를 떠나고 대학마저도 조선학과를 폐지시키자 양질의 기술자 역시 배출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기존에 만들어왔던 선박들을 모아 표준화시켜 표준 선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는 선주들의 요구와 기후변화 대응, 환경 문제에 맞춰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해 시장에서 도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한중일 조선업 요인별 경쟁력 평가를 보면 기술, 생산과 기타 부분에서 한국이 3국 중에서 우위에 있으며 생산과 기타 부분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이 앞서고 중국 다음으로 일본과 한국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선종별 경쟁력 평가를 봐도 한국은 컨테이너선, LNG, LPG선과 해양 플랜트 같은 고부가 가치 분야에서 우위에 있고 중국은 벌크선과 탱커선 분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41년 전 윌리엄 덩컨 씨의 말 그대로 조선 산업은 한국에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한국의 조선 기술이 뛰어나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 조선업계가 일본으로부터 조선 기술을 도입하면서 빠르게 LNG 기술을 쌓고 있습니다.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은 중국 난퉁시에 있는 NACKS와 다렌시의 조선소 DACKS 등 두 곳에 합작사를 설립하고 상선 건조와 LNG 수송선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미쓰이 조선과 중국의 양쯔강 조선이 공동 설립한 합작 조선소도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LNG선을 건조를 시작할 계획인데요. 이제 조선업은 한중일 3강 경제체제에서 한국 중일연합 2강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앞으로 조선 패권을 두고 한중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기술과 품질로 중일을 압도해서 다시 한번 조선 패권을 거머쥐길 바라봅니다.